안녕하세요. 은희맘 집밥입니다. 네, 닭이 이게 한 마리인데요. 이게 한 900g이네요. 이것을 기름을 다 떼어냈습니다. 껍질은 그냥 두고요. 기름만 다 떼어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장 부분에 있는 피덩이 같은 것도 눌러가지고 다 뺐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일단은 간장 조림을 해볼 건데요. 우유를 이게 200cc예요. 우유에다가 한 30분 동안 절여보겠습니다. 30분 동안 절여두겠습니다. 네, 닭이 우유에 재워지는 동안요, 우유를 지금 200cc 넣었습니다. 야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고가 제가 집 냉장고에 많이 있어서 이것도 냉장고에 놔두면 이게 썩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두개 한번 넣어볼 거고요. 양파 한 개, 마늘, 그리고 청고추, 홍고추. 이거는 청양이고, 이거는 그냥 홍고추입니다. 다른 거, 우유에 절이면은요, 다른 뭐 생강이라든지, 뭐 냄새를 없애기 위한 다른 모든 것이 별로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우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거든요. 잡내를. 그래서 조금만 마늘만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파를 조금 한번 야채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 썰어 두었고요. 표고도 적당하게 썰어 두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하게 네, 썰어 두고요. 표고 한두개 정도 썰어 두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너무 매울 수도 있으니까 쉬는 가능하면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은 물에 조금 씻어서 실을 빼고 건져 놓겠습니다. 네, 이거 홍고추도 조금 썰어 놓을게요. 홍고추 이거는 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씨는 조금 빼줄게요. 네, 야채는 썰어 두었고요. 이게 절인 지가 한 30분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씻어 오겠습니다. 여기 하다 보면은 핏물이 많이 빠지는데요. 제가 핏물을 아까 깨끗하게 씻었어. 핏물이 많이 빠지진 않네요. 깨끗하게 씻어오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선 맛술을 100cc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조 간장인데요. 이거를 5스푼이에요. 이게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5스푼입니다. 무게로는 한 30g 될 거예요.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물엿이 이게 이 수저로 3번입니다. 3스푼 넣었어요. 굴소스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 한 스푼, 숟가락에 그냥 밥수저예요. 흑설탕을 이걸로 깎아서 3스푼, 무게를 재니까 15g 됩니다. 이걸 넣겠습니다. 약간 까만 설탕이 들어가야지 향기도 있고요. 약간 특별한 그냥 향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좀 가마잡잡하니 좋아요. 넣겠습니다. 네, 토마토 케첩을 이 숟가락으로 2스푼 딱 재워서 넣겠습니다. 이 숟가락이 좀 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움푹 파진 게 아니라서 이게 좀 계량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량 스푼 쓰는데요. 오늘은 집 숟가락으로 밥 숟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2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이게 한 테이블 한 스푼하고 반 1.5스푼 넣겠습니다. 네, 넣고 설탕이라 이거를 잘 풀어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닭을 넣어서 졸일 거예요. 네, 일단은 이렇게 졸여보고요. 중간에 좀 싱겁다 싶으면 간을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닭을 넣을게요. 간장이 졸인다 넣고 한번 이걸로 한번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한번 졸여줄 겁니다. 이게 졸이기 전에 미리 닭에다가 칼집을 조금씩 해 두었습니다. 뚜껑을 덮고서 조금 하다가요, 막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 완전히 약불에서 간이 스며들도록 불을 줄여서 하고요.
물이 반 정도 이게 줄었잖아요. 이때 표고랑 넣겠습니다. 표고도 좀 넣고요. 양파도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조금 더 늦게 넣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익히든 몇 분은 좀 익어야 되잖아요. 거의 한 20분이 다돼 가는데요. 조금 더 양파랑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케첩을 넣어가지고 탕수육처럼 약간 신맛이 있어요. 그래도 맛있네요. 지금 약간 먹어보니까요. 간장을 싱거우면 더 넣으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먹어보니까 싱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육수 이걸 먹어보니까요. 좀 윤기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뭐 표고나 양파는 금방 익으니까요. 네. 윤기만 낼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후추를 안 뿌렸어요. 후추 조금 뿌리겠습니다. 우유에서 했기 때문에 뭐 생강 같은 거 넣을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후추에 조금 뿌리고요. 네, 청양고추랑 홍고추 조금 넣어두겠습니다. 네, 국물을 약간만 더 졸이겠습니다. 그 대신 윤기 낼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반질반질하게 잘 졸여졌습니다. 국물도 적당하고요. 너무 또 바짝 국물 없어도 또 그렇거든요. 아주 잘 졸여졌어요. 여기 통깨하고 참기름 조금 뿌리겠습니다. 통깨 좀 넉넉하게 넣고요. 참기름은 약간만 넣을게요. 한반 스푼 정도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색깔도 예쁘고요.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토마토 케첩이 들어가서 약간 탕수육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색깔도 굴소스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됐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닭한 마리로 900g이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